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위아이가 루아이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KT올레TV와 시즌 모바일을 통해 위아이의 리얼리티 예능 We Are Friends 시즌2 수상한 바캉스 3화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날 방송에는 모노레일에 몸을 실은 채 문경 단산을 오르는 위아이 6멤버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취향 토크를 나누며 서로를 좀 더 깊게 들여보는가 하며 장난기 넘치는 말장난을 이어가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위아이를 둘러싼 천혜의 자연경광이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탁 트이게 하며 시원한 무드를 선사해 보는 이들까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멤버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편의점 간식들인데요. 간식 내기를 위한 릴레이 음악 퀴즈가 시작되었습니다. 멤버들은 어느새 내기 게임에 익숙해진 듯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릴레이 음악 퀴즈가 시작됐고 제작진은 높은 연령대의 가수명을 연이어 제시하며 멤버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H.O.T, 핑클, 나오나님 등의 제시어로 잇따라 실패한 멤버들은 NCT 127, 펜타곤, 있지, 오마이걸 등 동시대 아이돌의 등장에 자신감을 찾아 귀여움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멤버들의 완벽 커버는 위아이만의 매력을 더하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6멤버 전체가 성공해야 간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긴장감은 계속되어 보는 이들의 재미를 자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제시의 눈눈남나를 외치며 멤버들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성공을 자축했는데요. 멤버들은 아이스크림부터 컵라면까지 제각각 원하는 간식을 쟁취해 야무진 먹방을 선보이며 보는 이들에게 흐뭇한 웃음을 안겼습니다. 루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장난기 넘치는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루아이만을 위한 고마운 마음을 적어 내려가는 멤버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BGM으로 위아이의 16번째 별이 흘러나오며 보는 이들의 감동을 배로 만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아이는 멤버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되짚어보는 동시에 직접 써내려간 편지를 하나씩 읽으며 루아이를 향한 진심을 전했습니다. 숙소로 직결한 위아이의 눈앞에 끝나지 않는 게임 지옥이 새롭게 펼쳐지며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리얼리티 We Are Friends 시즌2는 매주 월 목요일에 공개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위아이가 가방 속을 공개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위아이는 지난 11일 오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능 콘텐츠 What's in my bag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남다른 텐션을 지닌 위아이의 형라인 멤버 대현, 동안, 용하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3명의 멤버가 실제로 갖고 다니는 가방 속을 공개하는 영상인 만큼 시작부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동안이 먼저 가방 속을 공개했습니다. MSG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들고 왔다는 동안은 매니저 형이 선물한 가방 액세서리를 시작으로 블루투스 이어폰, 칫솔, 보조배터리 등을 차례로 소개해왔는데요. 특히 안약 4종 세트와 더불어 유산균, 탄수화물 커팅제 등 약장사를 방불케 하는 스케일로 멤버들을 놀라게 하며 시청자들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동안은 마지막까지 현실적이고 필요한 물품들만 실속있게 소개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는데요. 동시에 안구 건조증과 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안의 소소한 TMI가 밝혀지며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용하의 차례가 이어졌는데요. 용하는 평소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는다며 가방 속에서 전구를 꺼내는 엉뚱한 매력으로 멤버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용하 또한 동안과 마찬가지로 덤벙거리는 성격 탓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잘 잃어버리곤 했다며 무대 위와는 반전되는 허당 매력으로 친근함을 더해 보는 이들의 설렘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팬이 선물한 지갑과 립밤을 소개하며 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현이 보부상을 방불케 하는 큰 가방 속을 공개했는데요. 용하의 콧물을 닦아주기 위해 물티슈를 챙겼다는 대현은 시작부터 든든한 리더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었습니다. 이것도 잠시 물티슈 쓰레기와 커피 쿠폰 여러 장, 먼지, 고깃집 사탕 등을 꺼내며 보는 이들의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이 외에도 구내염과 다래끼 약을 잇따라 공개하며 동안과 만만치 않은 걸어다니는 약국으로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는데요. 대현 또한 큰 카세트를 가방에서 꺼내며 작업을 위해 늘 지니고 다닌다고 말해 용화 못지않은 개그감을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대현, 동안, 용화는 각자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가방 속 물품을 공개하며 서로를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시에 형 라인만의 끈끈한 케미를 선보이며 보는 이들에게 훈훈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요한이 새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소속사 위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공식 SNS를 통해 위아이 김요한의 신규 프로필 이미지 4컷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깔끔한 화이트 티셔츠 스타일링으로 무결점 비주얼을 드러내고 있는 김요한의 모습이 담겨있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맑고 푸른 색감이 돋보이는 사진은 계절감이 걸맞는 한여름의 청량한 감성을 가득 발산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다른 사진 속 김요한은 따뜻한 아이보리 색감의 니트 스타일링으로 포근한 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요한의 부드러운 눈길은 화면 가득히 청초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어 김요한은 모던한 블랙 셔츠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마와 짙은 눈썹을 드러낸 헤어스타일링으로 한층 성숙해진 눈빛의 깊이를 더하며 시크한 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백 처리된 이미지는 이지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극대화했는데요. 청량한 소년미부터 세련된 시크미까지 담아낸 김요한의 프로필 사진은 공개 직후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채로운 무대의 스타일링으로 한계 없는 콘셉트 소화력을 보여준 김요한이 앞으로 선보일 행보에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위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위아이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